때 원조 홍대 힙스터로 김풍 씨가 직접 이용해 시킨 아이템이 있었대요. 어? 진짜? 뭐지? 아,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제가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를 않고 사실 믿을게요. 되게 유행한 건가 보다. 왜냐면은 2003년도입니다. 그 당시에 저는 보잉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. 보잉 선글라스가 뭐야? 이거. 예, 예, 맞습니다. 아~ 예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이거 미국 가면 100명 중 한 20명 꼈어. 그렇죠, 그렇죠. 물론 그런데. 한국에 그랬는데 그 당시에 2003년도. 아, 보잉 선글라스는 그 당시에 홍대 저밖에 안 끼고 다녔습니다. 아~ 네, 그래서 다 끼고 다녔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빠 거야? 뭐. 야, 왜 그런 거 끼고 다녀? 예전에는 야, 그 운전기사님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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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, 맞아요. 약간 뭐, 아니야, 뭐, 야, 너 안 어울려. 요즘 누가 그런 걸 끼냐?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다가 2003년 말쯤에 B씨가. 아, 태양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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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 거기를, 거기서 선글라스 끼고. 그렇게 또 기적적으로 연결. 아니 그 보잉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시는 거예요. 비가 김풍 씨를 봤다.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심정적으로는 당장 비한테 확인할게. 아니 비 사람도. 아 근데 나도 비 개인적으로 있거든. 아니 맞아. 내가 당장 확인할게. 알겠어. 아니. 좋습니다. 아, 물론, 우리나라 저는... 불난 내가 이행시켰다. 이거 잡수보다 더 먼저 입었어. 아, 자, 좋은데, 좋은데 제가 기분 나빴는 건 뭐냐면 저는 계속 끼고 다녔단 말입니다. 근데 사람들은 비를 따라한 줄 알고 있어요. 그게 제가 비씨를 따라한 줄 알고 머리도 비머리야. 머리도 비머리야. 저 당시에 저머리 되게 많았어요. 아, 저 당시에 컨실 꽂고도 그렇고 되게 많아요. 이거는 많이 내 인정해 줄게. 예예예. 이거는 인정해 줄게. 언젠가 비씨가 저머리 하면 이거는 인정한데 이거는 이거 인정 못해. 아까 전에 또 믿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다들. 들어보니까 좀 어폐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. 그래. 예. 보잉 선글라스가 세게 오래된 건데 그거는 나 이거야 원 정말. 아 나 진짜. 아 진짜 장수 감독님이 제일 중요한 건 재미가 없었대요.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. 네. 보잉 선글라스가 세게 오래된 건데 네, 제일 중요한 건 재미가 없어. 나 이거야 원칭. 아 1층을 봤는데 거기서 질투하고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. 아 그래요? 괜찮아요. 난 좀 좋아해. PD님이세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을 보는 분들이 항상 재미만 느끼는 게 저거 뭐야 또라이 아니야? 이런 것도 시청자들 느끼는 것도 중요해요. 그냥의 재미. 웃음에도 스펙트럼이 넘습니다. 웃음이라면